알기로부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분갈이 시간입니다. 제가 미리 다 털어놨는데 야 이거 터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저거 다 터는데 시간이 15분?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다 털어놓고 아 여기도 있었다. 여기도 자 녀석들 미리 털어놨고요. 폭풍 분갈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자꾸 폭풍 아 여기 있다. 네, 그 흰색 자꾸 폭풍 분갈이래. 아우 이런 이 다육이를 어디에서 키울 거냐 하는 게 분갈이 포인트가 좀 있어요. 가벼워야 되면 화분도 약간 조금 작게. 그러니까는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조금 작게. 그래서 요거는 가위 안녕 깔망을 이렇게 쓰고요. 제가 하도 무게에 막 집착을 하니까. 배수층으로는 펄라이트. 여기도 펄라이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야. 배수층으로 지금, 흙이 너무 건조해갖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 어떡하지? 먼지가 너무 많이 난다. 자 이제 분갈이를 시작할 겁니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되나 신나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먼저 카시오 적금 3도부터 요 화분에다가 합식을 하겠습니다. 뿌리 너무 많이 가져가나? 조금 자를까? 여러분들 생장점을 아래로 막 성장하는 생장점을 제거를 해주면 이제 옆으로 생장하기 위해서 뿌리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적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적심하면 어떻게 돼요? 적심하는 위로 생장하는 게 딱 멈추면서 이제 양쪽으로 막 새끼들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뿌리가 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뿌리 자르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됩니다. 뿌리를 자르려고 하면 왜 이렇게 미안한지. 근데 목대는 그냥 목대 자르는 건 별로 안 미안하네. 그러고 보니까. 아이? 뭐야? 일관성 없게. 원래 한 몸이었으니까 다시 또 한 몸인 것처럼 그러고 보니까 아 얘는 쌩얼 이게 카시오 적금 무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무지라는 뜻은 여러분들 부모 다육이가 금인데 애기 다육이가 일단 금이 안 나오고 그냥 밋밋하게 무지로 나왔을 때 금무지라고 표현을 해요. 얘가 여기가 앞이야? 아 어디가 앞이야? 에이 모르겠다. 이 화분이 작으면 이렇게 일단은 물이 여러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많이 안 주게 되잖아요. 줘도 많이 못 먹고 있어요. 흙의 용량이 작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작은 화분에 워낙에 베란다에서 아유 계속 떨어진다. 베란다에서 이렇게 작은 데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서 키워 버릇해서 그런지 작은 화분에 식재하는 거를 좋아하고 즐겨하고 그 다음에 작은 화분에서는 실패하는 게 좀 덜한 것 같은 체감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지 뭐 어떤지는 에이 진짜 다 떨어냈습니다. 밑에 이파리 붙어있는 애들 에이 뭐여 이게 저기가 애기가 있는데 이 애기가 위치를 조금 생각을 할까? 애기가 조금 잠시만요 다시 애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애기가 뒤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얘를 그냥 앞쪽으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야 이상하다. 이렇게 작아 예쁜데 여기다가 딱 활착을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는 카시오 적금이
비싼 다육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참 이게 이 뭐라고 해야 될지 간사하게 큰 데다가 안 심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거 있죠. 가시오 적금. 이 금은 무슨 금? 빨간색 금이 들어가는 다육입니다. 아유, 너무 만질만질 해갖고, 만져갖고, 얘네들 몸살 많이 하겠다. 화분이 조금 더 컸어야, 애들이 좀 몸살을 덜 했을 텐데, 에이, 힘들겠다. 좀 미안해지네요. 너무 작은 데다 막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갖고. 나 이런 거 갖고 미안한 사람 아닌데? 왜 그러지? 갑자기? 자꾸 잎이 떨어지니까 제가 분갈이 하면서 잎이 자꾸 떨어지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잎이 안 떨어지고 그냥 짱짱하게 붙어 있으면 미안이 어딨어. 그런데 이게 잎이 자꾸 떨어지니까 제가 조심스러우면서 이렇게. 와, 요거 하나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 참나. 어마어마하게 그거 뽑아놓고선 이걸 어떻게 하려나? 어떻게 하겠다고. 자, 흙은 또 이렇게 완전 그냥 구봉으로 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혹시 몰라갖고 진짜 저 먼지가 깍진 줄 알고 봤더니 먼지예요. 자, 여기서 얘는 카시오 적금 무지 일단 하나 끝. 어우,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아주 그냥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듯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에다가는 요 키스키스 분갈이 합니다. 에게리아는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에게리아. 자, 너무 작은가? 괜찮겠죠? 그거를 여러분께 지금 물어보고 있다니. 약간 좀 너무 가벼운 플라스틱 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굵은 초코볼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냥 뭐 괜찮습니다. 뭔들 안 괜찮겠나 하겠지만. 에게리아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다. 근데 여러분들 요 군생을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넣으니까 조금 뭐야? 저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이렇게 약간 좀 불편하죠.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봐도 불편한데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얘 이름이 벨라도나였나? 이름 헷갈립니다. 아, 그렇지. 벨라도나는 요 화분에다가 여기서 깍지가 있어갖고 제가 깍지약을 살짝 이렇게 뿌려줬어요. 자, 요 녀석은
어때 아까 여기다 하는 거 맞아? 여기다 하는 거 맞을까? 요 화분에다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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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들 안 예쁘겠나마는 예쁘다 예쁘다 여기 여기 말고 조금 큰 화분 입구가 그냥 차라리 얘는 근데 얘가 어 그래 얘는 여기다 해야 되겠다 요 화분 요 봉봉이 요 화분은 특가 10월 마감 임박 특가 화분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초코볼을 넣고요 분갈이를 한꺼번에 흙을 털어놓고 하니까 좋다 후루룩 다 털어놓고 하니까 얘는 살짝 여기가 앞이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네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막 했었는데 근데 지금도 뭐 이렇게 그 진열을 할 때 화분 얼굴이 중요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키핑장이라고 해서 뭐 얘네들 다 얼굴 볼 수 있냐 뭐 층층이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자꾸 앞뒤를 신경 안 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보통 한번 심어 놓으면은 뭐 다 여기 얼굴 로제트만 보지 화분 그 앞뒤까지 보면서 이거를 보거나 그러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만 그러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다른 분들은 되게 예민하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화분 매칭할 때도 신경 많이 쓴다고 하시는데 저는 또 막 그렇진 않거든요 아, 그래도 좀 큰 데다 심으니까 편안하네. 요 봉봉이 화분 처음에 나왔을 때 인기 진짜 많았어요. 저도 되게 사고 싶어갖고 그랬던 화분. 화분에다가 지금 구름 다육 화분, 다육이들 재를 하고 있습니다. 짝꿍이 마른 잎 떼어주러 왔네요. 마감은 제가 한 번에 할게요. 한 번에 마감을. 어우,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겠다.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자,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시간 구름다육에서 품어온 벨라도나 8,000원 그 군생, 에게리아 군생, 카시오 적금 군생을 이 화분에다 이렇게 분갈이했습니다. 예쁘죠? 생각보다 제가 조금 작은 화분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 벨라도나도 원래는 이 화분에 식재를 하려고 하다가 이 화분에 했는데 맞네요. 에게리아도 이 화분에다가 했었어야 되나봐요. 에이 후회가 조금 되네요. 이렇게 분갈이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천물 주고 관리하고 커가는 모습 여러분께 간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